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누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만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우리 함께 나누며 하루의 삶에 소망과 위로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홍수에서 아브라함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머지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에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또 추운 것이 있고 더위가 찾아오고 여름이 겨울이 반복되고 또 낮과 밤이 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탱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또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탱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지배 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돌봄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그리고 믿는 사람이 누리는 선하심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원리, 정의의 원리, 악을 징벌하시고 선한 것을 장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탱하시는 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정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 반복된다. 그것이 심은 데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지식이 충분해지면 이 땅은 정말 살기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었죠? 사람들이 낙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쟁이 있고 비참함이 있으니까 교육이 활발해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전쟁도 그치고 비참함도 없어질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에 그 생각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삶을 지탱하고 선하게 나아갈 의지를 갖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심판 가운데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의 조건, 너희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상태나 상황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기로 결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날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보존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는 목적에는 마지막 성도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참으시면서 그냥 성격 없이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의 끝의 시간에 배치하신 마지막 그 아이, 그 자녀, 그 성도,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탱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성숙의 여정이 항상 일정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믿음의 여정을 광야라 부르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거친 들이에요. 그런데 황량한 그냥 평평한 흙 모래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평한 곳이 전혀 없고요. 오르막 아니면 내리막이에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반복됨 속에서 광야가 이어져 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 직선적으로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으니까요. 확인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이 끝이 아니고 밝음, 그 낮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탱하는 정도의 은혜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참음의 열매, 그걸 우리들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둠에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을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계가 어두워져 갈 때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 더 선하게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그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 모든 시간이 저에게도 배움이 되고 저에게도 훈련이 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온 여정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잘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지금 하나님의 만나를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있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것이기에,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라 하시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늘 찬양하며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낮과 밤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임에도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두움을 주님 다 알고 계심에도 인내하여 주시고 지탱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내는 모든 날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만나 우리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겁니다. 계속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걷고 또 영원에 이르는 소망을 소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